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중생은 자기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욕심을 따라 악한 업지어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무슨 원수를 맺었는가? 안녕하세요. KBB 한국불교방송 김한솔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불교명언 법구경 깨달음의 글은 시인이자 승려였던 월하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하여 현암사에서 출간한 책의 내용입니다. 빼어난 문장에 동서양의 금언 명구를 보태어 보다 넓고 깊게 그 뜻을 음미할 수 있다는 김달진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오늘의 불교명언 법구경 우완품 제5장 66절 우인시행.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중생은 위신초한. 자기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쾌심자각. 욕심을 따라 악한 업지어 자치중앙.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무슨 원수를 맺었는가? 오늘의 불교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깊은 삶의 예지를 머금은 김달진 선생님의 법구경을 통해 삶의 지혜와 슬기를 밝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